하나 뭐 이달의 추천 과제가 있는데 보시면은 이거 네이버에 아까 올라와 있던 건데 잠깐 보시고 갈게요. 보시면 프로그램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약간 4차 산업혁명 뭐에 관해서 설명해 주는 건데 이렇게 보시면은 접수 및 등록이라고 이렇게 일시는 9월 22일 수요일 날 하고요. 장소는 창조 경제혁신센터 지하 2층 국제회의장에서 한다고 하네요. 예. 보시면 9시부터 9시 45분은 접수 및 등록. 또 10시, 9시 40부터 10시는 추가 공연. 10시부터 10시 30분은 개회식. 이렇게 쭉, 이렇게 컨텐츠가 있는데, 보시면 다 약간 4차 산업혁명에 관한 연설을 하는 거죠. 이러한 4차 산업혁명할 것이다. 이런 일자리의 진화 등. 이렇게 2회차는 9월 22일 또 이렇게, 접수 및 등록. 하고요. 이렇게 호펜하임대 교수님도 이렇게 나오셔서 이렇게 직접 연설을 해주시고 공유경제에 관해서도 설명도 해주시고 제조혁신에 관해서도 4차 산업혁명에 관해서 이렇게 자세한 부분까지 다 이렇게 IoT까지 뭐다 설명해 준다고 하니까 네. 한번 이게 9월 21일 날 하는 거고 여기서 사전 등록을 하면은 여기서 뽑힌 사람이 갈 수가 있다고 하네요. 내일 10월 뭐 9월 15일까지 이게 된다고 하는데 예 한번 연예인은 모르겠어요. 이거 누가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예 보시면은 이렇게 사전 등록이 있는데 예 하셔서 직접 보시면은 되게 유용한 프로그램이 될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간에 예 오늘 예 설명은 다 끝났고요. 오늘 컨텐츠는 다 일단은 맞췄는데, 오늘은 약간 미래 트렌드가 제가 되게 다른 것보다 반응이 좋은 것 같아서 다음 주에도 아마도 아까 그 나머지 여섯 가지 부분을 설명할 생각인데, 오늘 한번더 이게 리뷰를 한번 해보고 가겠습니다. 일단은 보시면은, 처음에 이렇게 세계 트렌드가 글로벌 탑이요. 다음 주에는 좀더 탑으로 한번 구성해 볼게요. 예, 되게 성현 앞에님 감사합니다. 되게 좋은 조언 감사드립니다. 이게 탑 베스트 탑 그런 식으로 이제는 컨텐츠를 한번 짜봐야 될것 같아요. 이게 1, 2, 3, 4, 5, 2 이렇게 순위를 매기는 게더 사실 재밌을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어쨌든 간에 오늘은 예, 오늘 트렌드는 피처푸드 새로운 안식처. 아까 보시면 다 설명을 했죠. 네, 탑 5. 예. 어쨌든 간에 예. 네, 어쨌든 퓨처푸드는 이렇게 키투라면을 만든 프로틴이 일본 회사에서 예, 일본이래 예, 미국에서 만들고 있고요. 유글레나 또 마찬가지로 일본에서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코크리에이터라고 폐기물이나 뭐 버려지는 거를 재활용해서 그거를 쓸수 있게끔 만드는 거를 에코크리에이터라고 하고요. 따뜻한 인공지능 이제는 IQ보다 IQ도 이제 물론 탑재되어 있지만 EQ까지 탑재한 그런 인공지능이 되게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하네요. 예. 옛날에는 그 똑똑한 인공지능만 나왔는데 이제는 EQ까지 되니까 되게 감수성까지 되게 되니까 되게 놀라운 따름이네요. 예. 그리고 팻밀리 되게 이렇게 사진 보시면은 별풍선 예. 10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정말 감사합니다. 예. 예, 팻밀리가 보시면은 이렇게 남자랑 이렇게 개가 있잖아. 이제는 애완견이 정말 팻밀리요? 제 팻밀리를 설명 안 했나요? 잠깐만요. 팻밀리를 아까 놓치고 왔나? 예, 그러면 이거를 다시 한번 아까 제가 살짝 놓친 것 같네요. 예. 죄송합니다. 예. 이거를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고 가겠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브라질 보시면은 브라질이 반려동물을 키우는 나라 1위라고 하네요. 그래서 되게 동물에 관한 강아지나 뭐 고양이 등 거기는 좀더 이렇게 동물이 많잖아요. 아마존도 껴있고 그래서 그런 다양한 동물들이 놀이방, 스파, 산책, 서비스, 펫시터, 냉동식품도 이제 개팔자가 정말 상팔자가 되는 시대죠. 예. 그래서 되게 예, 1, 2, 3호님 안녕하세요. 예, 나가셨네요. 예, 어쨌든 간에 그런 예, 그런 뭐 펫에 관련된 그런 컨텐츠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 거죠. 브라질에만 봐도 엄청 많잖아요. 뭐 패밀리 아까 뭐 펫시터 스파 산책까지 다할수 있으니까 이게 정말 대단한 거죠. 체코에도 보시면은 온라인 펫숍, 펫센터, 미용실, 반려묘 그 강아지를 이렇게 무덤 그 장례식까지 다 해주는 거죠. 그 시스템이 다 이제 돼 있다고 하네요. 반려견 맥주도 있고 펫접 이 소스인데 약간 강아지들이 이렇게 먹을 수 있는 소스 같은 거죠. 그것까지 이제 펫산업들이 되게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거죠. 정말 우리나라에도 되게 지금 그 강아지 애완견 시장이 되게 활성화되어 있잖아요. 앞으로는 또 이제 뭐가 나올지 정말 궁금한데 정말 이게 많이 나오는 것 같네요. 반려견도 그렇고 이제 강아지들 애완견이 정말 부럽기까지 하는 것 같아요. 예, 펫첩이라고 먹는 건데 어쨌든 간에 브라질이랑 체코에는 되게 이렇게 애완견들이 할수 있는 그런 컨텐츠들이 되게 많다고 하네요. 우리나라도 물론 많지만 되게 미용실도 있고 뭐 놀이터도 있고 보면 정말 강아지들이 정말 부러운 것 같네요. 여기 있는 강아지. 예. 어쨌든 간에 얘는 애완견이 정말 애완견이 정말 많이 이렇게 할수 있는 인프라나 트래픽이 다 이제 갖춰진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많이 들어와 있죠, 이제. 지금, 어쨌거나 이거는 아까 빼먹고 갔기 때문에 지금 다시 설명드린 건데, 이게 패밀리, 펫 플러스 패밀리죠. 이제 가족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호칭도 막, 요즘 보면은 막 호칭도, 얘는 막 아들이다, 딸이다, 막 이런 분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강아지도 이제 가족같이 생각하는 그런 시대가 온것 같습니다. 아까 이 설명을 못 드리고 이게 넘어가서 죄송합니다. 이게 패밀리 설명이었고요. 그리고 아까 다시 마지막으로 예,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이렇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구루 마케팅이라고 예, 아까 인도에서 보시면 이렇게 자기 얼굴을 자기 얼굴을 걸고 예, 자기 제품을 신뢰해달라고 이렇게 홍보하는 거죠. 그런 것도 있고 막 수상 가옥도 있었고 우린 그 집이 있고 땅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뭐 지하도 있고 되게 많다 뭐 그런 안식처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 유튜브 인스타 그래퍼 등 자기 제품을 홍보도 할수 있고 그두 가지 토끼를 잡으려는 그런 자기도 이렇게 알려줄 수 있고 홍보도 되고 예 그런 예 그렇기 때문에 유튜브랑 인스타그래퍼가 요즘에 많이 나오고 있죠. 뭐 파워 블로거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리고 뭐 이달의 추천 과제 비포럼 한번 이렇게 가셔서 보시면은 더 생생할 것 같고요. 뭐 9월 15일까지 이게 등록이 마감이니까 가셔서 한번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예. 오늘은 예. 오늘 설명할 거다 끝냈고요. 마지막으로 잠시만요. 예, 마지막으로 이제 Q&A 한번 이제 가보고 가겠습니다. 팽사명이 뭐냐면은 이거 보시면은 빅포럼 2017입니다. 빅포럼 2017 나와 있죠? 빅포럼 2017 가서 이게 4차 산업혁명에 관해서 우리나라에 이제 나오는 이제 슬슬 유입되고 있죠. 예, 그거 보시면은 되게 유용할 겁니다. 예, 어쨌든 간에
그건 한번 가봐야 할것 같은데, 정부에서 이렇게 하는 지원해 주는 거기 때문에 되게 많이 지원해 주지 않을까요? 한번 궁금하시면 한번 가, 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그 음식 중에서 방가오랑 포마이라고 상관없나 뵙냐? 아까 그거 인터넷에 한번 찾아서 한번 보시면 도움 많이 될것 같아요. 베트남. 예, 이거 한번 인터넷에 찾아서 검색하셔서 보시면은 베트남 이게 떡볶이인데 되게 방식이 특이하네요. 특이한데 한번 가셔서 인터넷에 찾아서 한번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오늘 준비한 콘텐츠는 예, 여기까지고요. 포베이도 제 맛있죠. 근데 베트남 가면 되게 많은 음식들이 먹을 게 엄청 많다고 하네요. 되게 신기한 것도 많고. 네, 떡볶이 오락이요. 어쨌든간에 오늘은 예, 방송 설명을 여기까지 하고요. 마지막으로 Q&A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보신 거에 대한, 오늘은 일단 책을 보고 많이 설명을 들었는데, 이게 2017 그 한국이 열광한 세계 트렌드라는 그 책에서 본 건데, 다 보고 제가 자료를 만들어 봤습니다. 오늘이요? 노래는 무슨 썰이요? 무슨 썰 해드리기로 했나? 뭐 궁금하신 거 있나요? 무슨 썰 말씀하시는 거지? 어떤 썰이 말씀하시는 거죠? 군대 썰 말고요. 무슨 소리 있을까요? 근데 진짜 아직도 솔직히 말하면은 뭐 군대 전역한 지좀 2년, 아니 1년 지금 1년하고 9개월 됐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군대 생각은 계속 나는 것 같긴 해요. 그 군대 썰은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근데 거기서 뭐 동기들이나 가끔씩 생각도 나고, 선임들도 후임들도 막뭐 하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그게 어쩔 남자라면 근데 그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여성분들은 뭐 군대 얘기랑 뭐 축구 얘기는 좀 그러시겠지만, 근데 남자는 한번 갔다 오면은 그게 계속 생각나는 것 같아요. 예. 썰이 제가 되게 제가 뭐라 하지? 되게 생각할수록 썰이 진짜 생각이 안 나네. 썰이 없는 사람인. 저는 뭐 그냥 평범하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네요. 그 상관 없이는 뭐 요즘에는 학교 폭력이요. 와, 저는 진짜 고등학생이 지나치는 것만 가도 요즘에는 무섭기 때문에 고등학생을 저 피해 다닙니다. 아, 요즘엔 진짜 폭행이 많이 그런 게 많이 보이는 것 같은데 정말 안타까운 것 같아요. 누가 싸우고 그러면은 그냥 말로써나 뭐 서로 이렇게 피하거나 회피하거나 그렇게 좋게 좋게 끝나면 되는데, 꼭술 먹거나 뭐 시비가 붙거나 그러면은 손이 먼저 나가는 게 그게 참 이성적으로 해야 되는데, 학교 폭력은 저는 뭐 솔직히 폭무 학생이었기 때문에 당하지도 않고 저는 하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그냥 어느 중간 정도의 학생이었기 때문에 항상 공부도 그렇게 뭐 그렇게 유별나게 잘한 것도 아니고,
요즘 고등학생이 그냥 무섭다는 거죠, 뭐. 요즘에. 아, 그냥 폭력 사태가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요즘에. 어쨌든 간에, 진짜. 그다술 먹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근데 항상 좀 그게 문제인 거, 술이 문제인 것 같아요. 술을 적당히 마시는 게 그래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술을 진짜 잘안 마시기 때문에, 뭐, 그냥 적당히 자기 주량에 맞게 맞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예. 어쨌든 간에,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다음 주도 또 다시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 다음 주에는 뭐탑 5, 이렇게 주제를 정해서 하겠습니다. 탑 10이면 이런 식으로, 예, 주제를 정해서 방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오늘은 뭐 이제 방송을 슬슬 이제 종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스테리 공포. 나 그거 그거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이게 정치자금 홍보 방송이라서 어느 정도 이게 주제가 너무 산으로 가면 안 돼서 그런 거는 제가 이제 함부로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강대공포증이라고. 미국이나 뭐 그런 데서는 그렇게 강대 이렇게 가면 쓴 분들이 많이 나온다고 하는데, 그 영화로도 나왔잖아요. 처음에는 그냥 노이즈 마케팅이겠다고 싶었는데, 그런 일화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강대, 그렇게, 그렇게 하면서 그런 사례가 많이 있었다고 하네요. 어쨌든, 그것도, 그 영화도 한번, 강대에 나오는 그 영화도 한번 보고 싶기도 하고. 어쨌든 간에 이게 너무 그 다음 주에 그런 컨셉을 제가 하기는 좀 그렇고 그냥 조금씩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오늘은 예 방송은 예 여기까지 슬슬 종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 질문 한마디만 한 가지만 더 받고 가겠습니다. 질문 없으시면은 노래요? 노래 제가 따로 준비는 안 했는데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또 하기에는 지금 타이밍을 좀못 잡아서 다음 주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가 사실 하려고 하는데 이게 오늘은 예, 딱히 그렇게 생각이 진짜 안 나서 열풍선 10개 예 감사합니다. 예. 야, 별풍선 쏘시면 약간 이게 좀 빼박이긴 한데 아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예. 또그 랩을 하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게, 네, 한번,
예, 랩 한번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유언제 그 시차 있잖아요. 그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시작하겠습니다. 밤새 모니터에 띄긴 짐이 마르기도 전에 강의실로 아참 교수님이 문신 때문에 긴팔 입고 오래. 난 시작 주전에 눈을 감았지. 널 한심하게 볼게 뻔하니 이게 더 편해. 내 새벽은 원래 일몰이 지나고 하늘이 까여진 후에야 태가 뜨네. 내가 처량하다고 다 그래. 야야, 난 쟤들이 돈 주고 가는 파리의 시간을 사는 중이라 전에. 난 이게 궁금해. 시계는 둥근에 날카로운 초침이 내 시간들을 어떻게 모두가 바쁘게 뭐를 하든 경쟁하다 배웠으니 우린 우리의 시차로 도망칠 수밖에. 이미 전문 밖에 모두 그래. 야, 일찍 일어나야 성공이 안 그래. 맞는 말이지 다. 그래, 니들이 꿈을 꾸던 그 시간에 나도 꿈을 꿨지. 두눈 똑바로 뜬 채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또 이제 노래 안 트니까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더 열심히 준비해서 코인 이게 10개면은 잠시만요. 근데 이게 노래 안 트면 이게 멜로디가 없으니까 힘드네요. 예. 어쨌든 간에 오늘은 예. 여기까지 방송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에는 탑 5, 탑 6, 탑10 이런 식으로 예, 방송 준비할 테니까 많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만 예, 방송을 종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5, 4, 3, 2, 1. 예. 예, 감사합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거의 막 뒤에 다음 시간에 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세요.